사랑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람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은 이방 족속들의 멸망,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동안 깊은 정치적 또 외교적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요, 7절에서 22절이 오늘 본 말씀처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 그리고 34절에서 39절은 엘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해 있던 여러 민족들, 오랜 동안 서로 내왕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막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훈계로 사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열강, 열방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제 해초리를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꾸짖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막 같이 때리고 꾸짖는다면 여러분들이 아 기분 좋다, 내 대신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당장 당신이 누군데 내 아들한테 그러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훈계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그 일을 보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조롱을 했거든요. 비웃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까지 이제 조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압박했던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또 한 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교훈하시기 위해서 훈계하십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 열방들은 특별히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군사력, 정치력, 힘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그런 눈으로 오늘 또 이 세상을 우리가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에돔 족속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습니까? 에돔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혈통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긴밀한 혈통 관계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죠. 사실 그 모압이나 암몬도 같은 혈통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혈통들이니까.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혈통을 나눈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 적대했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에돔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바로 야곱 또 같은 형제였고 또 이삭 아버지로부터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도 일찍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에돔이 그럼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멸망하시게 하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7절부터 나오는데 이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에돔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지혜로서 유명해진 그런 족속이 됐습니다. 여기 대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 대만의 지혜자들이 다 이제 멸망당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이 대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예, 욥기서에 가보면 욥의 친구 중에 지혜자로 나타나는 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만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사는 도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이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돔에 지혜자가 없다. 그건 다 멸망을 당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다 멸망을 당하고 황폐해져서 다 없어졌느냐 그 표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 술을 마시는데 습관이 안 된 사람도 마셔야 되는데 바로 너희들은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할 수 없이 이 심판을 너희들이 받는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람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보스라라고 하는 성읍은 바로 에덴 족속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족속이 살고 있는 수도, 그 중심 도시부터 시작해서 에덴 족속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황폐화가 될 것이다. 놀람이 되고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될 것인지, 멸망을 당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에돔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하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속았답니다. 무엇에 속인가 하면 자기들이 정말 두려운 자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능력 있는 자라고 스스로 속았다는 거예요. 여기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돔 족속들은 원래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그 혈통대로 그들은 아주 산을 저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올라올 수 없는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런 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살았는 거죠. 지형상 천연적인 요새에 이들의 도시들이 성읍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외적이 쉽게 공격해 올 수가 없었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다가도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문 걸어잠고 있으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늘 기고만장했어요. 우리하고 싸울 자가 없다. 우리를 정복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독수리같이 보금자리가 높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감히 다른 새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독수리의 둥지를 침략할 수가 없지요. 그처럼 지금 에돔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도성,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산성은 정말 요새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벨론 군대도 쉽게 쳐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희들 스스로 속은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너희들의 그 거만함, 교만함이 바로 너희들을 패망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로 에돔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독수리같이 그렇게 내 둥지를 아무도 올 수 없는 올라올 수 없는 곳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독수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즉 바벨론을 보내서 이제 에돔을 철저하게 황폐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은 속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만 돈이 있어도, 조금만 자기가 지식이 많아도, 조금만 뭐 재능이 있어도 거만해지죠. 교만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교만해져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뭐 만들어 간다. 자기 인생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교만함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에돔에 대해서 그 교만함을 질책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공통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가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어떤지를 잘 살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계속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에돔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완전히 멸망을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에돔에 멸망한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19절, 20절 가보면 이 에돔에게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9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기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래도 거기 롯은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에돔이 멸망하는 데는 누구 한 사람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좀 저를 구원해 달라고 이 목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에돔에는 지금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조그만 것에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 인생의 실존을, 실상을, 실체를 곰곰이 생각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돔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를 거울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어떤 일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라이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